주식시장 정리해 주실 증시 셔터맨이 아닌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셨고요. 송승현 투자전략부의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참 그 저희 주식시장 제가 늘 여의도에서 게스트 모실 때마다 참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굉장히 그 정돈된 그 외모를 가지신 분들 참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그 직업적인 특성 같은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 한글에 따르면 이제 증권사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관상을 또 보시는군요. 네, 그런 네 있어서 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비슷비슷하게 이건 안 돼. 하여튼 굉장히 수려한 외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송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 분석을 좀 할 텐데요. 혹시 우리 저 보험은 몇 개 들으셨어요? 보험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든 거는 하나.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아 별로 안 드셨군요. 네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이 나오면은 정작 제 돈 관리 너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고. 아 남의 돈. 네 약간 막 부모님 돈 쳐다본 부모님은 들었는데 저는 아, 그렇습니까? 정작 네. 네. 귀찮더라고요. 이 부모님의 보험 가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보험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내시는 시간 1800-7017로 전화하시면 인쇼업에서 네, 잘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거 네, 한번 체크해 보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럼 주식시장 일단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반반 주식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반반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네.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2월 15일 빅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앞두고 좀 관망 빅데이? 네 그러니까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무역 협상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FOMC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저 같은 저 이제 파생 보는 사람들은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언제요? 그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내일 모레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네, 동시 만기에. 네. 네. 그래서 그거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지속된 가운데 이제 만약 기사들 보셨겠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네. 제 소폭 드디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 네. 이제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면 네네네. 그날을 기점으로 뭐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선물이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코스피 200 제 선물이 그날 만기가 되면은 이제 그 선물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 현물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 보통 그게 이제 3시 장 마감 3시 20분부터 3시 30분 그 10분 동안 모든 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청산이 돼가지고 이제 현물을 살 경우에는 이게 현물 매수 어쨌든 청산을 위해서는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네. 주식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확 주식 주가가 올라가거나 네.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선물 옵션 만기됐는데 현물을 안 산다 싶으면 주가는 떨어질 거고 만약에 현물을 막 사들인다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군요. 현물을 사들이면 올라가고 사실 현물을 파도 이제 예를 들어 뭐 12월 만기를 3월 만기로 돌린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롤오버라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거를 롤오버 할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경험. 주로 선물 옵션 뭘 많이 삽니까? 오늘 요새 이제 저는 외국인 수급을 아무래도 많이 네네. 보는데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지금 사실 현물을 많이 팔고 있던 와중에도 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선물을 한 4천억 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네. 그렇게 많이 보였다는 거는 이제 만기 때 이거를 이제 롤오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청산하면서 네. 현물을 매수세를 강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후자 쪽에 좀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후자 쪽이라고 한다면 그 현물로 사는 걸 아, 현물로 사는 네, 걸 일부를 롤오버도 하지만 이제 현물로도 많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네.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26일 이제 배당 기산일이잖아요. 저 좀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시장 수급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이 내일 모레네요? 네네네. 아 내일 모레까지 저 좀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배당 그 해가지고 한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들고 있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네. 크리스마스 정확히는 딱 기산일 25일 26일
26일까지 네네, 그 정도까지 아, 들고 있어요? 네, 대형주 저는 못 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식 그러니까 금지라서 저는 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27일에 팔아요 그리고? 네. 아 27일에 팔아요? 27일에 그때 딱 아니다 27일 전에 팔고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저게 다치는 날이라서요. 주식 명부가 다 다치는 날이라서 배당 받으려면 이제 그 27일 전에 파셔야죠. 그때가 하이 그때가 피크니까 보통 배당 받고 다 팔거든요. 아니 언제 팔 언제 사 언제 팔라는 거예요? 저희 갖고 있는 걸 26일에 팔아요, 27일에 팔아요. 26일이요. 26일? 네, 전날. 아, 26일에 팔아요. 네. 아, 근데 그때 저처럼 파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그 배당을 노리고 금방 빨리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네. 장기로 보는 사람은 네. 이제 일단 그때 배당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저가 매수세를 이제 들어보는 분들도 노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저가 매수를 또 노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체로 그럴 때는 대형주를 팝니까 아니면 좀 이익 실현이 좀 됐다 이런 애들을 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떨어진 애들 파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대형주를 샤이시를 하는 게 맞죠. 보통 왜냐면 그리고 1월 보통 항상 뭐 오랫동안 주식 투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코스닥이 네. 항상 1월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 1월이 좋아요? 1월이 좋아요. 아, 코스닥이. 아 1월에까지는 좀 갖고 있어야 되겠네. 코스닥은 조금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제가 대신 좀 여쭤봤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점들은 뭐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시장에서 좀 잘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저 오일머니 사우디 아람코 아, 상장 예, 상장 그게 6일에 발표를 했는데 네. MSCI에서 이제 아 자사 그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 오늘 발표를 해서 이제 12월 17일부로 자사 지수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12월 17일? 네. 네. 그러면 그것도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일주일 네.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시장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서 거길로 많이 간다? 네, 그러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악재긴 한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이번에 상장한 물량이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5%? 아니요. 아니, 원래 그게 장기적으로 5%를 하는 거고 네. 이번에 상장하는 물량은 1.5%입니다. 1.5%요? 네. 그러면 금액으로 한 10몇 조 됩니까? 얼마 아,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한 30조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요. 아, 1.5%도 30 좀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아, 1.7조 달러니까. 네네. 한 1,000조 한 2,000조 원 되겠네. 조금 덜 되는 정도거든요. 아, 거기에 1.5니까 한 30조쯤 되겠네요. 네네. 네. 네 이제 거기 그래서 그 수치를 듣고 약간 뜨악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사실 왕족이라든가 리테일이라든가 해서 이제 비효동 주식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주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 지수의 종목을 편입을 할 때는 그 지수 시가총액을 100% 반영하지 않거든요. 네. 유동주식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한 30% 정도를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30%를 반영을 할지 40%를 반영을 할지 아직 그쪽에서 아람코 측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 그런 걸 그런 효과를 다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한 2천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정도 빠져나간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2천에서 4천억 원. 네네. 그 정도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미미하죠. 크진 않죠. 크진 않습니다. 아, 뭐 심리적으로 약간 좀 더. 네네. 심리적으로 뭐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올해 지금 제일 시장을 많이 괴롭혔던 게 중국 A주 편입 효과였잖아요. 중국 A주 편입 효과. 네. MSCI의 네. 중국 A주.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을 MSCI가 좀 더 늘린다. 네네. 이 얘기죠. 예. 네. 늘리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거의 한 대략 5조 정도 되거든요. 5조? 네네네. 그럼 그보다는 영향 훨씬 네, 훨씬 적죠. 적다고 봐야 훨씬 적은데 네. 다만 이제 아직 사우디 아람코에서 밝힌 거는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아까 5% 상장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럼 3.5%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우디 증시에다가 상장을 할 수도 있지만 런던이나 뉴욕에서 상장을 할 수가 있대요. 런던이나 뉴욕에. 네. 네. 그런데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 비율이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유리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람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 주당 얼마씩 합니까?
아람코. 지금 32리알이고 한 8.5달러라고 합니다. 만 원? 네, 만 원 조금. 만 원 정도 되죠. 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주당 만 원이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매우 싸죠. 근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네.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자는 이제 한국 투자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살 수는 없는 게 자국이나 증시를 상장해 버린 바람에 네. 네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없습니다. 우리 저 수석 연구원님은 네네. 외국 분들과 뭐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외국 고객들이 많기는 많죠. 아니 우리 저 채팅창을 보니까 외국 생활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갖고. 네, 미국 생활 조금 했습니다만. 아, 네. 그리고 지금 약간 긴장해가지고 네. 말이 빨라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듣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에 저는 계좌는 틀 수 없는 거죠? 네, 사우디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서 하려면 이제 AUM 자산이 이제 5억 달러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얼마요? 5억 달러요. 5억 원도 아니고 5억 달러? 네. 6천억 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적격 외국인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런던이나 뉴욕에 상장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군요. 네네. 지금은 네. 다만 이제 뭐 간접적으로 뭐 MSCI 신흥지수 ETF를 산다든가 하면 이제 간접적으로 아람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아람코 상장이 우리 저 뭐 증권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긴 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ETF를 운용하시거나 네. 그런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그런 큰 손들 연기금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자꾸 뒤로 가시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아니요. 그래서 자꾸 뒤로 가는 것처럼 나오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 때문에 뒤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아람코 상장 우리 주식시장엔 뭐 여튼 뭐 호재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네. 혹시 아람코 상장으로 더 피해받을 뭐 업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석유화학 업종은 더 피해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건 따로 없는가요? 그런 거는 따로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람코 상장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원래 아람코는 전 세계에서 제일 수입이 높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막상 까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같은 업종 다른 주식들보다 좀 네. 회사들보다 뭐 낮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반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 미치는 그런 같은 정유화학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네. 대부분의 의견이긴 합니다. 내일은 내일도 계속 눈치 보기 장일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내일이나 모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 선물 옵션 보는 입장에서도 오늘도 계속 선물을 샀거든요. 네, 지금 네. 내일 만기되는 그 선물이 원래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정평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사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오늘 저희랑 이제 아마 저희 처음 출연하신 거죠? 아 네 처음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네. 되게 지금도 떨리고요. 네. 아 뭔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됐나 막 그래야 되는 생각도 들고. 아 그렇습니까? 네, 더 뭔가 수치도 더 많이 딸딸딸딸 외우고. 아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열심히 했어야 됐나. 수치는 우리가 네. 찾으면 인터넷에 다 나와요. 아 그래도 이게 네. 직접 찾는 거랑 이렇게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몬 좀 갖고 오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갖고 온다고 갖고 왔는데 또 떨리니까 또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에 또 굉장히 크게 되실 우리 투자전략부의 송승현 연구원님 수석 연구원님이시네요. 아 네. 그럼 연구원들 중에는 짱이란 얘기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RA들을 연구원이라고 하고 네. 이제 애널리스트를 막 진급한 대리 과장 연구원들을 이제 수석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보다 더 높은 이제 차부장님들은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그 직급의 프리미엄들이 좀 있네요, 그죠? 아 직급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 편이죠. 아 그렇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송승현 연구원님 네.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